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CCS 토이즈 천원 돌파 그랬나간 제품을 리파인해서 내주면서 되게 유명해진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랬나간 자체도 정말 멋있게 잘 나왔지만 이제 그 CCS 토이즈의 두 번째 작품 마징가 제로입니다. 마신 마징가 제로, 이제 마징가 Z가 마시나 7단계를 거치면서 좀 에반게리온 폭주하듯이 폭주하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인과율까지 조정하기 때문에 거의 끝판왕 보스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전 제품의 그랬나간이 이제 얼굴 교체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어깨가 부러져서 배송이 된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깨 안쪽에 부품이 나중에 움직이다 보면은 헐거워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많이 보완해서 내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동봉된 파츠로서는 여기 가슴에 브레스트 파이어 부분, 이 부품이 처음에는 부품이 결합되지 않은 채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건전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여기 닫아주고 실 같은 거 떼준 다음에 여기 가슴판 안쪽에다가 딸깍 소리 날 정도로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구리의 스커트 부분도 뭐 분해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 같은 경우에도 따로 분리돼서 있어요. 그래서 그거 결합해주시면 이렇게 마징가 제로 스크랜더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 마징가 제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대 중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대에 20만원대 중반 플레임토이즈 옵티머스 프라이멀, 크기 자체도 다르고 무게 자체도 다르고 풍성한 파츠 자체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징가 제로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워낙에 많아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로켓 펀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부분 이렇게 큰 불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거랑 첫 번째 거를 이렇게 또 분리해서 뭐 원하는 방식대로 뭐 하나만 해주셔도 되고 뭐 두 개 다 해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연출을 해줄 수 있는데, 하나 좋은 게 이런 이펙트 파츠 그냥 이렇게 가운데에 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조인트 스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안핀이랑 좀 제일 멋있는 연출을 고정시킬 수 있는 점, 그런 게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저 같은 포징고자들한테는 사실 이런 게 방향이 돌아가면은 조금 애매해져요. 그리고 여기 끝에는 불꽃 무늬, 그래서 로켓 펀치 연출을 더 해줄 수 있는 이런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펙트 파츠는 이렇게 두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이언 커터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팔에 껴줄 수 있고요. 이 제일 큰 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켓 펀치 아이언 커터를 장착했을 때 들어가면 제일 멋있는 그런 칼날 파츠인 것 같고, 뭐 도색이나 이런 것도 가운데 검은색은 매트한 블랙, 그리고 이쪽은 펄 도색으로 실버로 잘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이게 장착하는 부위 조인트가 조금 빡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켓 펀치용 아이언 커터가 이렇게 두 쌍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켓 펀치를 날리지 않을 때 프로포션용 아이언 커터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 펀치 연출을 해주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줄 수 있고요. 이 프로포션용 아이언 커터도 이렇게 두 쌍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언 커터를 장착해 줄 수 있는 이 팔뚝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위에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이 조금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여분으로 넣어줬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가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츠로서 이렇게 손등 위에 커버를 하나씩 더 넣어줬어요. 이게 조금 더 손가락이 잘 올라가게끔 좀 더 짧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등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로켓 펀치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줄 같은 거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안에는 철사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양이 되게 원하는 방향으로 잘 잡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포징 잘 못하는 사람들도 센티넬 제네식 가오가이가의 브로큰 매그넘 연출하는 것보다 더 쉽게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의 센티넬 제네식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로켓 펀치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줄을 고정시키는 이 베이스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다이캐스트입니다.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다이캐스트 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묵직해서 로켓 펀치 연출을 이렇게 해줘도
얘가 되게 잘 버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너무 멀리 하면은 무게중심은 조금 쏠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줘도 잘 지탱할 수 있게끔 다이캐스트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제작할 때 신경 써주고 했다는 게 팍팍 티 나는 것 같아요. 센티넬 제넷이 그 허접한 베이스 위에 대충 껴놓는 그런 브로큰 매그넘 연출보다는 사실 이런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게 포즈 초보자분들한테도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망의 제로 스크랜더. 와, 이 스크랜더가 겉에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이제 내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니 이 가격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CCS 토이즈가 가성비 자체는 거의 3-0급으로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내부 디테일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끝에는 너무 뾰족하지 않게 둥글게 잘 잘라줬고요. 그 다음에 이 파츠 껴준 상태로 여기 등판에 있는 이 부품을 이렇게 닫혀있던 거를 이렇게 열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준 상태로 이 제로 스크랜더를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딸칵 껴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제로 스크랜더를 장착한 마징가 제로 완성이 되고요. 얘 자체가 볼륨감이 일단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런 육덕진 몸매의 제로 스크랜더 거대한 것까지 딱 장착을 해주면 제가 다시 계속 얘기하긴 싫은데 정말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친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게가 거의 한 4배? 4-5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멋있게 마징가 제로라고 금박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사실 베이스 자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런 그냥 봉으로 되어 있는 베이스라서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는데 저는 일단 베이스를 잘 안 써요. 공간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이 베이스 봉으로 된 건 좀 아쉽지만 센티넬 제네시카오가의 베이스보다는 한 2만배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센티넬 제네시카오가이가의 베이스 끄트머리는 그 정도 잘 안 되는 조인트로 되어 있고 이런 금박도 없어요. 60만원에 육박하는 센티넬 제품인데도 그런 디테일도 없는 베이스보다는 그래도 금박이라도 넣어준 이런 디테일적인 면이 더 멋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LED 발광 기믹도 들어가 있는데 버튼식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냥 살짝 터치해주면은 이렇게 LED 발광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광했을 때는 브레스트 파이어 쪽 그리고 얼굴이랑 입쪽 같은 데서 이렇게 발광이 되는 그런 기믹이 있고요. 근데 이게 터치식이라서 처음엔 이 가격에 어떻게 이렇게 터치가 나오나 싶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품을 만지작거리다 보면은 이렇게 눌려지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얼굴 기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이 빠지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발광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목 같은 경우가 이렇게 LED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돼서 그런지 그래서 목의 이 관절 강도 자체는 되게 많이 부드러운 편이고요. 일단 LED는 첫 번째는 이렇게 입이랑 얼굴 그 다음에 브레스트 파이어 쪽 이렇게 들어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 브레스트 파이어 쪽에 브리스 기능, 이제 숨 쉬는 기능 같이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게 껌뻑껌뻑 거리는 그런 기믹이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발광이 조금 약합니다. 조금 더 밝았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얼굴이랑 입 쪽은 괜찮아도 이제 가슴 쪽이 조금 광량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꿈치 있는 쪽에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로켓 펀치를 해줄 수 있게끔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빼주고 여기 팔뚝에 있는 부품 빼주고요. 그 다음에 로켓 펀치용 아이언 커터를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뚫려있는 팔뚝 파츠를 이렇게 딱 너무 다 껴주면 이제 베이스를 장착할 수가 없어서 살짝 이렇게 틈을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합금 베이스 파츠랑 여기 뒤에 이런 식으로 틈 살짝 만든 곳에 살짝 껴주고 좀 더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살짝 벌려놓은 상태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 뒤에 부품 있는 쪽이 밑으로 가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신 다음에 이펙트 파츠 여기 밑에 비어 있는 부분 구멍에다가 이렇게 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펀치 손가락
딱 껴 엄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로켓 펀치 되게 멋있게 날아가는 듯한 그런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진짜 센티넬 제네시 가오가이가보다 훨씬 더 멋있게 연출을 해줄 수 있어요. 제 느낌에는 제가 워낙 이런 연출적인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 자체 합금인 것도 한몫하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무게중심을 잘 맞춰주셔야 되는 건 있어요. 뭐 합금이라고 안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어느 정도로 이렇게 무게중심 잘 맞춰주시면 이런 멋있는 연출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뭐 이 상태로 팔에 껴줘서 가운데 이렇게 이펙트 파츠를 적용한 그런 연출도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로봇 프로포션용 아이언 커터를 장착을 해주면 로봇 모드 시에 조금 더 멋있는 그런 연출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날렵한 거랑 이렇게 조그만 아이언 커터, 그 다음에 이렇게 팔뚝 다시 껴주고 팔도 이렇게 껴주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해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로봇 모드 시에 더 멋있고 다 깨부술 것 같은 그런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프로포션형 아이언 커터를 장착해주면 야 진짜 뭐 덤비는 놈 있으면은 그냥 바로 다 썰어버릴 듯한 그런 멋진 포스의 마징가 제로가 완성이 되고요. 이 목 가동이 조금 아쉽네요. 뭐 고정이 안 될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조금 아쉽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제로 스크랜더까지 장착을 해주고 LED 딱 켜주면은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앵글 자체도 다 나오지 못하게 찍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실제로 보셔야 돼요. 마징가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 정도 가성비도 없지 않을까. 그냥 이런 전체적인 프로포션만 봤을 때는 진짜 이만한 마징가 자료가 없을 정도의 그런 멋있는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야 이 멋있는 마징가 제로의 모습 진짜 금방이라도 폭주해서 다 깨부술 것 같은 그런 진짜 멋있는 얼굴 잘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따로 파일더가 분리돼서 파일더 온을 할 수 있는 기믹은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고요. 여기 위에는 무슨 두뇌처럼 진짜 디테일적인 표현을 잘 해줬고요.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얼굴 브레스트 파이어 지금 LED가 켜져 있는 건데 사실 조명 때문에도 그렇고 광량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개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멋있는 복부 야 진짜 근육질의 몸매가 가능하게끔 저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이런 팔뚝 같은 경우에도 어깨나 이두박근 조금 얇아지고 팔뚝 다시 두꺼워지는 그런 멋있는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포션형 아이언 커터. 그리고 이렇게 낭심 쪽에 도색으로 포인트 잘 들어가 있고요. 허벅지 두꺼워지고 종아리는 더 두꺼워지는 그런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파인 자체가 제 기준에서는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마징가 제로를 뭐 엄청 잘 아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진짜 이렇게 멋있는 캐릭터인 줄 사실 몰랐어요. 이렇게 멋있는 제품이 나와준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제로 스크랜더 디테일부터 옆모습까지 진짜 육덕진 모습으로 잘 들어가 있는 마징가 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뒷모습 제로 스크랜더 진짜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제로 스크랜더 때문에 잘은 안 보이지만 뒤쪽에 이런 근육 표현들 와 이 허벅지 두꺼워지는 거 보세요. 이 허벅지 두꺼워지는 게 그냥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곡선을 좀 더 튀어나오게 살려주면서 허벅지를 두껍게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이게 표현해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종아리 뒤쪽도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까이서 보시면 펄 도색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 펄 도색의 장점이 조금 고급져 보일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급져 보이게 펄 도색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멋진 CCS 토이즈 마징가 제로 제품의 가동성인데요. 이 CCS 토이즈 제품의 이전 제품인 그랜나간 때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깨가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이거는 진짜 실드를 쳐줄래야 쳐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나온 물량부터는 조금 수정이 됐다곤 하지만, 그리고 CCS 토이즈 본사 자체의 AS 개념도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타오바오 판매자 통해서 AS 부품을 받아서 그나마 멀쩡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아예 자기네들도 알았는지 관절 자체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부드러워요. 그냥 톡톡 건드려도 막 쭉쭉 움직이는 그런 관절 강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에 되게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확 숙여줄 수 있고요. 뒤로도 살짝 올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 이게 터치가 장점인 줄 알았는데 조금 단점이 더 많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벌려줄 수 있습니다. 와, 흉폭하다. 진짜, 와, 마징가 제로의 그 맛인 느낌을 정말 잘 살려준 그런 헤드 조형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는 이렇게 한번 탈칵 걸리고, 여기 뒤에서 이렇게 한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뻗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회전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삑삑 소리가 나요. 아, 이게 사실 되게 좋은 관절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빼보면은 안에가 이렇게 핀 관절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난다는 거는 이게 핀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마모가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뭐 나중에 보강 자체는 이 핀 관절이 훨씬 쉽긴 하지만, 아, 이런 삑삑 소리는 조금 오게 티. 그리고 앞에 브레스트 파이어 이 부품 때문에 살짝 팔을 옆으로 벌려야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어깨 안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뒤로 그리고 앞으로, 와, 이것도 빡빡한데 삑삑 소리가 나죠. 이것도 언젠간 마모돼서 부드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관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요. 회전 관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있는 쪽에서 이렇게 회전 관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관절은 아닌데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아, 얘는 상박 관절이 없어요. 그냥 통짜로 되어 있어서 같은 가격인데 풍래 액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왜 저렇게 나왔나? 뭐 디자인 자체는 플레임 토이즈 뭐 깔 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팔뚝 회전 관절 존재하고요.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도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로켓 펀치 때문에 핀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살짝 더 접히는데 브레스트 파이어 이 앞에 가슴 부품 때문에 조금은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살짝 피해주면 팔꿈치는 거의 다 접히고, 그래서 팔꿈치는 여기 밑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접히기 때문에 팔꿈치 관절은 정말 좋은 편입니다. 물론 요새 비변형 제품들에선 거의 다 저런 이중 관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손목 안쪽도 볼관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 있고요. 이 손목 같은 경우에도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한번 접힐 수 있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핀 자체는 되게 빡빡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 핀 보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접힐 수 있는 기믹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반만 저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합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파손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볼관절, 엄지, 그리고 끝에 핀관절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다 전지가동. 와, 전지가동을 넣어줬습니다. 사실 요새는 거의 다 전지가동이죠. 그래서 안쪽에서 한번, 두 번째에서 이렇게 한번.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은 정말 자유롭게 접어줄 수 있고요. 손가락 자체도 두툼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마징가 제로스러워요. 근데 이 엄지의 볼관절이 조금 부드럽다는 거, 안쪽에 있는 이 뿌리 쪽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멋있게 주먹을 쥐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포션도 가능하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핀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거 가능하고요. 이렇게 접을 때 항상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부품 살짝 빼주고, 여기도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살짝 빼주고, 허리는 이런 식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플레잉 토이즈의 철기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쪽이 이렇게 쫙 빠지면서 허리 가동이 조금 더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줬는데 얘네는 그런 기믹까지는 없네요. 앞으로 빠지지 않고 그냥 허리 가동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옆쪽으로 이 정도 이 정도 숙여지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숙여지는데 여기 명치 쪽에서 관절이 한 번 더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그랬나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는 이런 식으로 쭉쭉 접어줘서 이 정도의 굽힘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커트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이 정도로 그냥 일직선으로 뻗을 수 있어요. 와, 사실 이런 두툼한 제품에서 이 정도의 관절을 빼주기는 쉽지 않은데 여기 안쪽에는 합금으로 들어가 있고 진짜 관절도 부드러우면서 뻑뻑한 그런 관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지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은 이렇게 앞쪽으로 뻗어줄 수 있고요. 뒤쪽으로는 요 정도 좀 걸리기 때문에 옆으로 빼주면 이 정도 벌려줄 수 있고 여기 허벅지 회전관절 야 그래 이 정도는 나와줘야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친구도 육덕진 몸매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관절이 안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제품들이 너무 관절이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허벅지 야 360도네요 거의 360도네 야 그래 이 정도는 가동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리고 뒤에 부품 딱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아 이제는 이 정도 관절이 당연하게끔 생각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생활하기 정말 좋은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이중관절 와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서도 한번 나뉘고 안쪽에 합금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마징가 제로 이 발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와 이런데도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줬네요. 사실 제일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발가락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게끔 반이 나뉘는 그런 신기한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장 기믹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더 빼줄 수 있는 연장 기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도 360도 가능하게끔 해줬고 연장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발을 더 접어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고 연장이 안 되면 사실 조금 힘들죠.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가능하게끔 설계를 잘 해줬습니다. 물론 저기 안쪽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살짝 벌려준 상태로 머리에 있는 뿔까지 약 25.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846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로 스크랜더나 이런 거를 거의 다 붙여주면 거의 900g, 1kg 가까이 가는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무게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플라스틱이나 합금 같은 경우에 배치도 정말 잘 해줬고 이런 팔꿈치도 다 다이캐스트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다이캐스트나 플라스틱을 활용해주지 않았나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CCS 토이즈의 전 제품인 천원돌파 그랬나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말씀드렸듯이 어깨 그리고 얼굴이 조금 밋밋한 거 마징가 제로 같은 경우에는 얼굴 진짜 멋있죠. 그리고 발광 기믹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유광 느낌과 무광 느낌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얘네들이 20만원대 초중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물론 나오자마자 거의 피가 붙기 때문에 막 20만원 후반 이 정도 가격까지 가긴 하는데 진짜 이 가격대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제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루즈도 정말 풍성하고요. 그랬나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드릴 보셨을 거예요. 그 가격에 그 자석 드릴 넣어주는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현재 아마 센티넬에서 이 정도 프로포션의 그 정도 루즈의 이 정도 합금의 크기였으면
못해도 한 6, 70만원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센티넬 제네식 자체가 루즈 없이 60만원인데 어쨌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세 제품의 가격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얘는 뭐 이전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실망을 했고요. 대신에 디자인 자체는 정말 멋있는 친구. 이제 CCS 토이즈의 다음 제품이 게타로 알고 있는데 야, 그 게타도 정말 육덕지게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가동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프로포션의 루즈 파츠들이라면 게타도 일단은 예약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이번에 사실 관절도 개선을 많이 해준 게 보여요. 이제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삑삑 소리가 나기 때문에 싸구려 제품 느낌이 조금 더 심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핀관절 자체는 어려운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강은 더 쉽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바꿈으로써 어차피 비싼 가격대가 아니니까 그 가격대에 맞는 그런 그냥 멀쩡한 관절이 나와준 것 같고 그리고 피드백을 반영한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 터치 LED 발광, 사실 터치 자체는 굉장히 불편해요. 만질 때마다 켜지니까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뭐 버튼식이 아니라서 뭐 제로 스크랜더가 있어도 이렇게 만지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제품도 물론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해 보면 진짜 그냥 일단은 사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멋있게 잘 나왔고요. 진짜 합금, 무게, 크기 진짜 뭐 이만한 제품이 없을 정도로 이런 거에도 합금을 써주는 놈들이에요, 얘네들. 어차피 나중에 머리 커져가지고 가격만 올리지 않는다면 정말 괜찮은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가성비로서는 너무 좋지 않나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CCS 토이즈 마징가 제로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옆구리에 스커트 부분이 낄 때부터 조금 불안했거든요. 너무 안 껴지고 볼관절이 되게 얇다 싶었는데 이 안쪽에 볼관절을 움직이다가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이쪽에 볼관절 스핀이 되게 얇은 편이에요. 근데 그 얇은 부분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부러진 게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근데 스커트가 가동되는 부위는 그쪽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리 고관절이나 이런 걸 가동하실 때 움직여 주셔야 돼서 그 움직여 주실 때 진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또 하나 해먹었네요. 아쉽다. 근데 뭐 AS 파츠는 신청을 해놨고요. CCS 토이즈의 본사보다 타오바오 판매자가 AS를 정말 더 잘해주기 때문에 근데 또 한 3주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면은 이 엉덩이 파츠랑 양쪽 파츠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나간 때도 어깨 부품 받는데 거의 한 두 달 걸렸는데 CCS 토이즈가 살짝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움직일 때 되게 뻑뻑해요. 그리고 저 안쪽에 볼관절 저 얇은 축 하나로만 버티기 때문에 진짜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